반맨 에세이 아버지의 직업. 학기 초만 되면 아버지의 직업을 써내야 했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아버지 직업 쓰는 곳이 있어서입니다. 아마도 학교 측은 학생 지도에 참고하려고 그런 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부친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농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부친의 직업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군부대가 많은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군인 자녀나 군인들 상대로 식당이나 숙박업 혹은 구멍가게 하는 소수의 자녀들 외에는 거의 대다수가 저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직업을 밝힌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형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맏형님이 되셨으니 그분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게는 영육간의 부친 직업이 모두 농부이신 셈입니다. 농부는 생명을 돌봅니다. 돌을 심고 돌보지는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망칠 수도 있고 게을러 때를 놓치면 그만큼 농작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농부만 아는 결실을 기다리는 기쁨과 수확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 처음 수확한 풋고추 하나를 혹시 매울지 몰라 끝부분만 조금 씹어보았습니다. 혀끝이 쌉싸름했지만 보기보다 그리 맵지는 않았습니다. 한 형제님이 주신 모종을 화분에 심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춧대가 굵어지고 흰색의 고추꽃들이 피더니 꽃이 떨어지면서 작은 고추 열매가 달리고 마침내 따먹을 만큼 커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주고 강한 햇볕에 그늘지면 그늘로 잠시 화분을 옮겨주고 열매를 굵게 하는 유기농 거름도 주어 수고한 결과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소소한 것들조차도 영적인 실제를 아는 데 도움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맛있는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농부이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에 생명으로 심으셨음을 계시합니다. 그 후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밤낮으로 자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세한 내막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심고 키우는 그 심정, 생명을 돌보며 수확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 세계의 것이든 농부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설프게 고추 모종 하나를 돌보면서 그 세계를 조금 맛보았습니다. 아멘.